허리 아픈 거 운동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오늘 그러니? 허리 아픈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 우리가 이제 허리가 아파서 허리 운동을 이제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마음을 먹기도 하지요. 근데 이제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소문도 구하고 여기저기 아픈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서 허리를 고치느냐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누구는 어디 가서 어떻게 했다 해서 그 가서 해보면 그 사람은 되는데 또 나에게는 안 맞는 경우가 있더라 하니까. 그래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하기 전에 우리 몸에 대해서 조금 인식을 합시다. 우리 몸이 이제 그 가지고 있는 운동 질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몸이 이제 일을 할 때, 일을 할때 동작이나 자세를 만드는데 그때 일을 할때 우리 몸이 이제 움직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몸의 움직임은 크게는 이제 몸을 앞으로 이제 앞으로 굴진하는 것. 그렇죠. 우리가 일생 동안에 하는 모든 이제 일들이 거의 앞으로 이제 움직여서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이때 만들어지는 동작하고 자세, 그렇지, 몸이 앞으로 이제 이렇게 구부려지는 이제 이런 자세.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우리 몸이 이제 뒤로 젖혀지는 자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운동 질서라는 것이 앞으로 몸이 이렇게 수그려지는 자세 하나 있고 뒤로 이제 이렇게 젖혀지는 자세가 있는데 이두 가지가 우리가 평생 동안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몸이 움직이는 큰두 가지 움직임이 되고 동작이 되고 자세가 되고 그 외에는 이제 뭐 크게 없습니다. 뭐 가끔 이제 허리를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운동할 허리를 돌려주기도 하잖아요. 돌려주는 이 운동은 우리 허리에는 크게 부담을 주거나 무리를 주는 운동은 아니고 다만 우리가 허리가 이제 탈이 생기고 허리가 약간 이제 성가시게 되는 일들이 우리가 몸을 앞으로 숙일 때 하고 숙일 때 이렇게 숙일 때 하고 뒤로 이렇게 펼 때가 이제 우리 몸에 이제 척추에 제일 그 성가심을 줍니다. 이런 성가심들이 이제 누적이 되면 척추는 이제 약간 좀 골뱅이 들기도 하고 허리 땡이 이게 이제 평생 동안 여러 명이는 이제 개가 생기죠. 특히 이제 우리 몸이 이제 좋아해서 하는 일들이 뭐 우리 몸이 좋아해가지고 만드는 동작이나 자세에 이제 허리를 많이 성가시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스마트폰 같은 것을 몇 시간씩 내리보는 이것도 이제 우리 몸이 좋아해서 하는 일이고 또한 가지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평생 동안 가지고 있는 직업적인 자세가 있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하는 그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세. 그 자세가 가지고 있는 동작과 자세가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우리 이제 허리를 괜찮게 하기도 하고 그 이제 자세에 따라서 특별히 이제 허리에 이제 많이 이제 무리를 주는 자세들이 있죠. 구분을 하면은 뭐 구부려서 하는 일들이 이제 우리 직장에 사는 일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앉아서 이제 공장에서 뭐 앉아서 이제 탁자 같은 데에 그렇죠. 일거리를 나눠놓고 이제 작업을 할때 상체를 앞으로 숙여서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수년 아니면 뭐 수십 년 동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또뭐 그렇죠. 뭐 노동 현장에서도 우리가 뭐 바쁘다 해서 일을 뭐 한다 이렇게 구부려서 뭐 철근 같은 거 이제 이런 거 그렇죠. 철근 같은 거 건축 현장에서
철근을 이제 이렇게 작업할 때 보면 앉아서 많이 이제 작업을 하기도 하고. 그렇다니까, 그지?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직업적인 일들을 이제 몸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리고 또뭐 그렇죠. 이제 뭐 용접하는 사람들도 계속 앉아서 하는 일들이 많고, 뭐 기타 여러 가지 앞으로 상체를 숙여서 하는 일들이 많죠. 뭐 스포츠 같은 경우도 앞으로 숙여서 이제 이런 하는 스포츠들이 있고, 골프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앞으로 숙여서 비로 많이 하죠. 운동할 때나 뭐 작업할 때 뒤로 이렇게 젖혀서 하는 운동들이 이제 좀몇 가지 있기는 한데, 체조 같은 거할때 이제 몸이 뒤로 이렇게 팍 이렇게, 그렇죠. 체조할 때 이제 백핸드 같은 거할때 보면은 뒤로 이렇게 확 넘겨서 할때 허리가 약간 이제 무리가 오는데 그런 경우가 있고, 이제 예를 들어서 먼저 높은 데를 쳐다보고 이제 작업을 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몸체 상체가 뒤로 젖혀지면서 허리가 약간 앞쪽으로 이제 물러나는 이런 이제 몸의 움직임이 일어나죠. 그런 동작에 의해서 이제 허리가 이제 역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고, 일단 우리가 인식해야 될게 이게 있습니다. 우리 몸이 앞으로 수그리지는 큰 동작, 뒤로 젖혀지는 이제 큰 동작, 이게 이제 일평생 동안 있는 거고, 그 외에는 우리 몸이 없는데, 별로 이제 동작이 일어나는 게 없었죠. 예를 들어서 뭐 팔을 이렇게 하고, 뭐 이런 동작, 발로 움직이고 이런 동작을 나눠놓고, 허리하고 이제 이목 같은 경우, 몸통에 대해서 이제 하는 얘기인데, 일단 오늘 뭐 허리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니까, 허리에 이제 허리 통증을 고생하는 거, 그래서 이제 자율적으로 스스로 이제 운동을 이제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평생 동안에 아까 이제 직업적이던 것, 우리가 평생 동안 몸을 쓰는 걸 이제 보면은, 뭐 몸을 앞으로 내가지고 작업하는 거, 물건을 주는 거, 물건을 드는 거, 뭐 이런 것다 이제 몸이 상체가 앞으로 숙여지는 일이고, 아까 얘기했던 이제 몇 가지 동작들은 어떤 동작을 취할 때나, 그런 또 직업이 한두 가지 있죠. 몇 가지 직업도 있기는 합니다. 이제 이 상체를 뒤로 젖혔을 때. 근데 이두 가지의 운동 질서가 우리 몸에 있는데, 이 질서에 내가 허리가 아팠을 때이 질서에 내 허리 아픈 것을 집어여야 됩니다. 집어여야. 무슨 말인가 하니, 내가 직업이 이 허리를 구부정하게 하는 직업을 수년 동안 한다,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다, 내가 몸을 쓸 때, 허리가 구부정한 이런 그 자세를 취하는 이런 동작을 많이 했으면, 그 동작을 우리가 이제 몸이 움직이는 자세, 우리 몸통이 가지고 있는 운동, 이거 질서, 운동 질서라는 게 우리 몸통이 앞으로 숙여지는 거, 뒤로 젖혀지는 거두 가지로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왜 우리 몸에 집어넣어야 하나 하면은, 허리라는 것이, 허리가 가만히 있는데 허리병이 생기는 건 알지 않습니까? 우리 몸이 움직일 때, 예를 들어서 시골에 농촌 같은 데서 일하는 우리 그 시골에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쪼그리 앉아서 일을 많이 할때 허리병이 또 많이 생기기도 하고, 쪼그리 앉아서 뭐 이렇게 일을 하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허리가 주로 많이 아파가지고 고생을 많이 한다니까. 네, 그럴 때 우리 이제 몸 상태가 어떻나 하면은, 허리가, 우리가 상체를 앞으로 숙이면 허리뼈가 이렇게, 숙일 때 보면 허리뼈가 뒤로 이렇게 물러나는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몸통이 앞으로 숙이면 허리뼈는 약간 뒤로 이제 물러나는데,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렇죠. 이제 내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스스로 운동을 해보려고 하면은, 우리 몸이 쓰는 이제 운동 질서, 앞으로 숙여질 때, 몸이, 몸통이 숙여질 때, 일어나는 운동 질서가 하나 있고, 뒤로 이렇게 젖혀지는 때 이제 일어나는 운동 질서가 있는데, 앞으로 수그러지는 운동 질서, 뒤로 젖혀지는 운동 질서, 이게 이제 우리 평생 일하는 거하고 관계가 있단 말입니다. 일하는 거를 관계가 있고, 일하는 것이
평생 동안 자세가 되었다 하면 그 자세를 내 허리가 아플 때, 내가 몸을 움직이는 그 운동 질서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앞으로 수비해지는 운동 질서, 뒤로 젖혀지는 이 신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 질서에 내가 평생 동안이든 아니면 내가 이제 습관적인 자세가 있든 부정한 자세가 있든 우중한 자세가 있으면은 우리가 신체를 앞으로 구부러지는 운동 질서에 그걸 이어내는 우리 허리 빼는 뒤로 물러나는 운동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뒤로 물러나. 그게 수년 동안 이제 뒤로 물러나는 운동을 오랫동안 해왔고 직업적으로 그런 자세를 가졌다 하면은 지금 평생 동안 가질 수 있는 자세 아닙니까? 그럼 우리 허리가 아픈 게왜 아픕니까? 이제 어떤 편중되는 자세, 충격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은 내가 내 직업 자세가 내 허리, 내 몸통이 일어나는 운동 질서에 들어갔는데 내가 직업적인 자세가 앞으로 수그리는 직업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면은 그렇지 허리가 뒤로 물러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물러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또 반대로 이제 허리의 운동 질서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일들이나 순간이 동작이나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했듯이 뭐 위로 쳐다보고 가슴 뒤집는 거, 순간적으로 뒤로 이렇게 운동하는 거, 뭐 그런 게 허리에 들어가 갑자기 이제 허리가 앞쪽으로 싹 내밀게 되면은 허리가 뒤로 지쳐지는 운동 질서에 그걸 이어보면은 허리뼈가 앞쪽으로, 복부 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생긴다 아닙니까? 쏠리는 현상이. 그래가지고 허리가 아팠다 하면은, 허리가 아플 수가 있죠. 허리가 전방전이증이라고 해가지고, 허리가 앞쪽으로 뱃속으로 들어가면은, 내려앉으면 또 허리가, 네, 다리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체, 몸이 가지고 있는 운동 질서에, 내가 허리 쓴 거를 집어넣는단 말입니다. 집어넣으면은, 그게 이제 오랫동안 반복되어서, 허리 다리 생길 수가 있으니까, 허리병이라는 것이 동작이나 자세에서 이제 주로 많이 생기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무거운 것들 때도 우리가 뭐 허리 조심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걸 하고, 자세 같은 것도 우리가 이제 부정한 자세를 하다 보면, 허리가 아픈 경우도 있고, 허리 척추가 굽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우리가 몸을 앞으로 숙여서 많이 하는 일들을 했다 하면 척추가 뒤로 휜다, 뒤로 휜 거. 그러고 이제 중간적인 동작이든, 좀 습관적으로 이제 가지고 온 자세가 또 하나 있는데, 이 배를 깔고 엎드려서 자는 자세가 있어요. 엎드려서 이제 가지고 자는 자세나 엎드려 책을 보거나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배를 깔고 엎드리면 배 무게가 앞쪽으로 내려앉기 때문에 허리 곤팡한 데가 이제 밑으로 내려간다. 내려가면 척추가 이제 앞쪽으로 휠 수가 있는데 이걸 이제 전방전이라 합니다. 그런 이제 습관이 있는 경우는 앞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내가 허리가 아프면은 그 자세를 쭉 찾아가지고 아 나는 허리가 뒤로 튀어나온 것보다는 배 쪽으로 쏠리겠다. 내가 평소에 그런 자세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의심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이제 운동할 수 있는 방향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연하게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소문에 의하여 누구는 어떻게 고쳤다 하지만 내하고 안 맞으면은 그안 맞는 것이 내가 이때까지 몸 써온 거 하고 몸의 운동 질서에서 내가 몸 써온 게 들어갔는데 운동 방향이 안 맞았다. 애가 이제 어떤 방향으로 달아난 거, 휘인 거, 탈구한 거, 이거를 찾지 못하고 이제 운동을 했다는 그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가 어떤 방향으로 이제 휘고 달아났는데, 물러났는데, 물러난 게제 위치로 원래대로 돌아와서 이제 보존하는, 데리고 오는 운동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데리고 오는 운동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체가 크게는 앞으로 수그리는 거, 뒤로 젖히는 게, 이게 우리 일평생 동안 하는 신체가 몸을 움직이는 일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자세가 이제 되는 거죠. 우리가 쓰는 이제 일을 할 때, 취해지는 자세, 직업적인 자세, 이런 것이 몸의 쓰임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앞으로 뭐, 쪼그려 앉아서 일을 많이 하는 거, 앞으로 숙여서 많이 하는 거, 시골에 가서 이제 농사 일을 많이 하는 분들은 몸에 허리를 많이 굽히는 일, 이런 게 계속 이제 몸에 들어갔으면,
그 수그리는 자세가 이제 우리 몸이 운동 질서에 앞으로 숙이는 질서인데, 그 질서가 반복해서 이제 계속 허리에 들어가가지고 허리 통증을 이제 유발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그한 가지는 또 그렇고, 반대는 이제 허리가 앞쪽으로 쏠리게 되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동작이나, 배를 깔고 이제 잠을 자는 습관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앞쪽으로 쏠리게 할수 있는데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내 몸을 쓰는 걸잘 알잖아요. 그럼 이제 신체가 움직일 때, 움직이는 방향, 이제 금방 설명을 했었고, 그 신체가 움직일 때, 뒤에 척추도 움직임이 일어나는데, 그 움직임이 신체가 움직일 때, 신체가 앞으로 숙일 때는 척추는 뒤에 허리뼈, 요추는 뒤로 물러나고, 반대로 허리 상체가 뒤로 지치는 운동을 할 때는, 이 요추가 앞에 전방쪽으로, 복부 쪽으로 내려앉는다,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내가 쓴 자세나 동작들이 여기에 들어가면 맞아진다, 아닙니까? 내가 꾸준한 자세를 오래 딱 하면은 허리뼈가 뒤로 물러날 것이고, 내가 허리를 손가락을 뒤로 젖히고, 뭐, 배를 깔고, 엎드려 책을 보고 이런 걸 오래 했다 하면은, 이 허리에 홈팍한 데가 더배 쪽으로 내려앉아가지고, 이게 더 홈팍해져가지고, 이렇게 되겠죠. 앞쪽으로 쏠리겠죠. 그러면 몸을 쓰는 그, 우리 운동 질서, 몸에 일어난 운동 질서와 내가 써왔던 자세를 갖다 집어넣으면, 딱 앞으로 내가 이제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될지, 이제, 나오지요. 답이 안 나옵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몸이 신체가 움직일 때에,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척추의 움직임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스스로 써있는 자세나 동작에 넣은 게 우리 몸에 집어넣는 것까지 설명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앙들을, 약간 전행화 하는 게 있습니다. 전행이라는 것이 같은 동작을 계속 이어가 같은 현상들이 생기는 특징을 말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신체를 구부리는 동작들을 한번 찾아봅시다. 아까 말했듯이 쪼그려 앉아서 무슨 일을 많이 하는 거, 시골 같은 데 농사일 같은 거 주로 앉아서 할때 서리 상체를 구부리는 거, 그런 거 있었는데, 그런 동작을 할때 나타나는 통증을 가지고 또 이제 판별을 해보십시다. 허리가 뒤로 예를 물러난 사람들은, 그런 자세를 취할 때, 예를 들어서 쪼그려 앉아서 내가 머리를 좀 한참 감고 있거나,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쪼그려 앉아서 이제 머리 감다, 한참 머리 감지요. 이렇게 감고 있으면은 허리가 막좀한 5분, 10분 이렇게 되면 허리가 막 여기가 그러니까 작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 순간은 어떤 상태냐면 내가 우리 신체가 앞으로 구부리는 자세이기 때문에 허리뼈가 뒤로 이렇게 물러난다 아닙니까? 그럼 이때 통증이 이제 나타난 거예요. 이 물러나면 통증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구부려서 이제 하는 일, 공장에서나 어디 이런 데서 작업할 때이 구부리가 한참 하고, 아니면 또 빗자루질 같은 거 있다, 아닙니까? 가정에서 빗자루질 요새는 안 하지만, 옛날에 빗자루질 같은 거. 허리를 하여튼 구부려 좀 하고 있으면 허리가 아파가지고, 허리를 펴야 되는, 이것도 이 구부리는 순간에 척추가 뒤로 물러나는, 허리뼈가 뒤로 물러나는, 이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뒤로 물러나는 자세에 하나 이제 포함할 수가 있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을 할때 예를 들어서 뭐 톱질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용접 같은 거 구부려서 이제 이런 이제 뭐 일을 이제 한참 하고 있을 때 이제 허리가 구부려 있는 상태에서 허리가 아프고 그래서 한참을 뭐라고 허리를 펴야 되면 이것도 역시 이 구부린 상태에서 척추가 허리뼈가 뒤로 이제 물러나는 움직임이 일어나가지고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역시 뒤로 이제 운운하는 것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또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운전할 때도 허리를 푹 배를 찍어 줬건 허리를 약간 무중하게 운전을 하다가 목적지에 도착하고 내리락하면은 허리가 아파서 허리를 못 편다든지 그런 경우도 간혹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자세가 앞으로 꾸준하게 이제 한 자세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몇 시간 동안 이제 운전을 해왔기 때문에 역시 배가 이제 뒤로 물러나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죠. 포함되는 겁니다. 그 자세에. 그 전행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쇼파 같은데, 예, 쇼파 이런데 이제 비스듬한 이제 이렇게 기대 앉아가지고 좀 있으면 허리가 아파서, 그래, 뭐라고 허리를 꼭꼭 세워야 된다든지, 뭐, 쇼파에 푹 찍어야 하고 편안한 자세로 뭐라고, 긁혀 앉으면 허리를 다 펴야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생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허리가 뒤로 물러났을 때에 일어나는 일에 범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전형적인 것들을 예 전부 조합을 해가지고 그런 이제 여러 몇 가지 자세들을 맞춰 보면은 거의 이제 같은 상태에 예를 들어서 허리가 구부러진 자세이나 동작일 때 허리 아픈 게 같이 거의 나타나면 이거는 허리뼈가 뒤로 물러나가지고 뭐 일어난 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허리뼈가 뒤로 뭐 물러났다고 다 이제 그런 자세를 한다고 통증이 오는 것은 아닌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방바닥이나 이런 데좀 앉아 있어서 허리가 이제 뒤로 이렇게 허리뼈가 뒤로 물러나는 그 움직임이 수없이 반복되는 사람들은 방바닥 이런 데좀 오래 앉아 있으면 조금 앉아 있으면 허리가 의아히 아파가지고 늘어놓고 싶거나 벽에 기대고 싶거든요. 그렇지만 방바닥에 다 앉아 있다고 허리가 다 아픈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평생 동안 써왔던 그 어떤 습관이나 자세가 우리 신체가 크게 움직이는 두 가지 중에서 뒤로 앞을 풀고 때가 뒤로 허리뼈가 뒤로 물러나는 이 일에 내 신체가 쓰는 게 많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그렇죠. 맨바닥에 조금 앉아가지고 있으면 허리가 아파가지고 오래 못 견디고 일어서든지 아니면 벽에 기대든지 들어눕든지 이제 이런 상황을 이제 맞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역시 쪼그려 앉아 조금 쪼그려 앉아서 머리를 감고 있으면 허리가 아파가지고 허리를 이제 예 그렇죠 허리가 이제 아파가지고 이제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이 아까 말했듯이 몸을 앞으로 숙이는 것 뒤로 젖힐 때 이제 이 척추가 움직여져서 우리 몸에 허리에 통증이 오는 이 상태를 말하는 건데 예. 허리뼈가 뒤로 물러나는 움직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스스로 이제 운동할 수 있는 것을 조금 몇 가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행을 이제 맞추는 겁니다. 앞에 거는 이제 다 제치놓고 조금 반복되는데요. 이제 이런 맨바닥에 좀 앉아있으면 허리가 아프다. 쇼파 이런 데쑥 배를 집어넣고 편한 자세 앉으면 허리가 아파서 그렇게 못 있는다. 운전을 좀 오래 하고 오면은 허리가 아파서 차에서 내리면 허리가 막 금방 안 펴지고 이런 고생을 한다. 그 약간 삐딱길이나 이런 데 올라갈 때 허리가 뒤로 굽은 사람들, 뒤로 휜 사람들은 약간 앞으로 수그러지기 때문에 조금 가면 허리가 아파 허리를 뒤로 막 이렇게 펴면서 가야 되고 또뭐 조금 굽혀서 일하는 그 일, 농사일 같은 것도 허리를 조금 굽혀갖고 하면 뭐 허리가 아파갖고 일을 오래 못 하고 뭐 일을 못 합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이렇게 허리가 뒤로 이렇게 몇 가지 이제 전행이 됐죠. 내가 몸을 앞으로 많이 쓰는 이제 자세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허리 뒤로 휘기 때문에 허리가 후만으로 된다고 운동을 하면 되는 거예요. 허리 운동을 스스로 할 때, 허리가 뒤로 휘어서 이 뒤로 휜 것을 이제 바로 해야 되는, 뒤로 휜 것을 제자리 가져와야 되는 운동을 해야 되는 사람. 거기 이제 허리가 뒤로 굽은 사람들. 그러니까 조금 앉아있으면 허리가 아파갖고 오래 못 견디고, 늘어놓아야 되고, 뭐, 구부려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허리가 아파가지고 조금 하다가 허리를 펴야 되고, 이런 경우는 허리를 이제 뒤로, 상체를 뒤로 젖히가지고 뒤로 이렇게 도망가는 허리를 앞쪽으로 당겨오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역으로 이제 뒤로 도망갔으니까, 뒤로 휘었으니까 뒤로 간 것을 역으로 펴가지고 앞쪽으로 이제 데리고 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아까 말했듯이 반대로, 때가 전방전위로 된 사람들은 배 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배 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뒤로 젖히면 안 되죠. 허리를 뒤로 젖히면 안 되고, 반대로, 푸시업 같은 걸 앞으로, 푸시업 같은 그런 것을 해줘야 되는 거고, 자율적으로 스스로, 자율교정, 내가 스스로 운동을 허리를 꽂히겠다면은, 또 전방전위에 대한 자율교정 운동, 그거를 이제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대충 이제 정리가 됐고요. 이제 이또 하나 또 예,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어제 그 숙희 어머니가 옆집 숙희 어머니가 평소에 이제 허리가 조금씩 이렇게 아파가지고 열을 받기도 하고 또뭐 침도 맞고 그래 이제 약간 불안한 상태로 이제 그렇게 쭉 수년동안 생활을 해왔거든요. 아픔에 가서 뭐 조금 이제 물리치료도 받고 내리러 왔는데 어제 그 친구하고 둘이서 이제 쭉 야외로 나가 쑥을 좀 뜯는데 쑥을 뜯는 자세가 이제 앉아 산다 아닙니까? 쪼그려 앉아 사는 자세 이런 자세인데 그거 뭐 이래 한 2시간 그렇게 앉아서 그걸 하고 나서 뭐 이런 사람들 허리가 이제 평소에 좀 허리가 이제 이렇게 안 좋아가지고 조금씩 큰일을 못 하고 그래 이제 좀 무다가면서 이렇게 생활을 해왔는데 어제 그 친구 따라서 저 이제 죽을 좀 뜯고 한 2시간 앉아있다가 그래 그때 뭐 그러고 나서 좀 일어설 때뭐 허리가 좀 아프긴 해도 집에 거의 왔는데 다음날 이제 꼼짝을 못 하는 이런 상황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전에 이제 허리가 조금 아파서 허리가 조금 이래저래 조금만 낫고 완전히 이제 말짱은 아니라도 막 이렇게 조금씩 생활하고 막 이렇게 해봤는데 쪼글 틀고 앉아가 있을 때 이제 허리 그 자세가 있었다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 허리가 심하게 아파 꼼짝을 못 하고 막 그런 상황이 됐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어제 내가 이제 무슨 그 일을 하고 오늘 허리가 아팠다 까면은 어제 그 일했던 그 자세를 이게 추적을 해갖고 판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숙희 어머니는 그동안에 허리 아팠던 것이 예전부터 꾸준히 수년 동안 허리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몸의 움직임이 몸의 상체가 앞으로 수그리지고 뒤로 튀어나오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 이제 판명이 되는 거죠. 허리가 뒤로 이제 휘은 게 판명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 허리 조금 이제 아파왔던 게 어제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있을 때의 자세가 쪼그려 앉으면 허리 뼈가 이 요추가 뒤로 이제 물러나는 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2시간 계속 쪼그려 앉아가지고 일을 해놔보니까 이게 뒤로 심하게 물러나면서, 이 힘줄을 잡고 있던, 뼈를 잡고 있던 힘줄이, 위축이 돼가지고, 무력해져가지고, 막 상태가 상당히 심하게 이제 떼면서, 뼈가 막 이제 뒤로 물러나는 상황이 됐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전에 또 이분이 허리 아팠던 게 이제 뒤로 이제 물러나 있는 상태였던 거죠. 그래, 어제 이제 갑자기 쪼그려 앉아서 이제 물러나는 그 몸을 많이 쓰고 나니까 꼼짝이 못 하게 된 상황이 됐는데,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이제 평소에 허리 아플 때 내가 허리 아파서 운동을 하려고 이제 먹을 때도 이제 도움이 되고 참고가 되고 참고가 되는 상황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전에 허리 아팠던 것이 전에 몸을 앞으로 많이 써 있는 몸을 많이 앞으로 이제 써서 허리뼈가 약간 뒤로 물러나는 이런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어제 쪼글 틀어 앉아가지고 한 2시간 이제 그렇게 일을 하고 나니까 이게 이제 확 뼈가 뒤로 더 물러나 버리면서 허리가 이제 꼼짝을 못 하게 된 이런 상황이 된 거죠.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며칠 안된 허리 아픈 거 이런 거 그러니까 며칠 아픈 허리 아픈 거 예를 들어서 뭐 어제까지 멀쩡해하고 오늘 허리가 아팠다고 칩시다 치면 어제 내가 했던 그 몸을 썼던 거내 몸에 어제 내 신체가 썼을 때 허리 뼈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거를 조금 찾으면은 오늘 내가 운동을 할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겁니다.